기스가 살짝 나 있죠. 오! 오! 제발! 포기! 여러분 안녕하세요. 꿀팁 꿀템은 허니블입니다. 꿀녕! 오늘은 또 어떤 꿀템이냐? 요 갤럭시 Z 폴드 3! 기본 필름이 붙어 있잖아요. 생각보다 기스 취약하더라고요. 여기도 보면은 기스가 살짝 나 있죠. 그리고 사전 구매로 받았던 케이스도 이렇게 청바지에 잠깐 넣었더니 초록색으로 이염이 생겼죠? 흰색이라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만 좀 이염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. 과감하게 제거하겠습니다. 속 시원해. 필름에도 이렇게 접힌 자국이 남아있네요. 아이고 예쁘다.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제품을 하나 사봤습니다.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필름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던데 제가 산 제품은 어떤지 한번 부착 과정이랑 부착하고 난 후 모습 보여드릴게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레고! 자, 제가 고른 제품이고요. 오, 두 장씩 들어있는 것 같네요. 이거는 전면용, 이거 두 개는 후면용, 그리고 이건 이쪽, 등 쪽도 보호할 수 있게 필름 들어있네요. 아, 똥손이라 좀 긴장되는데. 이번에 카메라 홀도 채워지다 보니까 필름에도 따로 카메라 홀이 안 뚫려 있네요. 이 상태로도 탁 달라붙지 않아요.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여기 중앙을 이렇게 접착시키면 위치 잡기가 편하네요. 붙을까? 붙은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나요. 뭐야, 거꾸로 있어. 그럼 그렇지, 수월하다 했다. 그치, 이거지. 이렇게 밀 대로 밀려야지. 아까는 이상했거든요, 느낌이. 들어서, 맞아? 아, 기포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? 자, 기포는 며칠 있으면 빠진다고 하니까 먼지가 아닌 이상은 일단 그대로 갈게요. 아, 이거 좀 길었으면 좋겠다, 밀 때가. 자, 밀 대로 밀 때 너무 힘주면은 여기 자국 생길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하니까 쉽네. 붙이면서 밀면. 제발! 아... 이게 살짝 늘어나는 재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밀대로 너무 밀면 이쪽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우레탄처럼. 아, 그냥 뜯어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아, 늘어나는 재질이 많네요. 포기! 첫 번째보다 쉬운 것 같은데? 탕! 아까보다 훨씬 그 자국도 안 남고 부드럽게 잘 됐어요. 부드럽게 탕! 정품 필름 그 다시 붙이러 가야겠는데? 한 이 정도? 설명서에는 3-4일 후에 나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아시는 늘어나는 우레탄 필름 있잖아요. 그거 붙이는 느낌이랑 비슷한데 그 중간에 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. 범위도 넓고 가격은 한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날렸네요. 위치 잡아주고 꾹 눌러서 부착합니다. 전면은 망하지 않겠어. 오! 오! 오, 괜찮은데? 완전 깔끔한데? 끝에 살짝 남았네요. 여기 진짜 깨끗하거든요? 그쵸? 보이시죠? 잘 붙은 위쪽 부분은 투과율도 괜찮고 굉장히 잘 밀착됐습니다. 거의 생폰처럼. 마지막 등도 해볼게요. 어우, 깔끔해. 아, 이건 제발. 안녕하세요? 이건 그냥 손으로 하래요. 여기 초록색 부분에 접착제가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붙었던 거구나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캬.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성공했네요.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. 자, 오늘 이렇게 필름 부착해봤는데 이 제품 총평은 여기 중앙 부분이 접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초기에 자리 잡기 굉장히 용이하나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우레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그 늘어나는 거예요. 그 재질을 별로 안 좋아해서 기포도 이렇게 생기고요. 손톱 자국도 살짝 남을 것 같고 그런 재질의 특성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터치감이나 투과율은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. 밀착도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여러분은 기본 필름 잘 쓰고 계신가요? 혹시 저처럼 기스 났거나 불편하신 분들 이번 영상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See you! 안녕! 뭐야, 이건 또 왜 이렇게 됐어? 하, 다 실패네.